awesome screen, awesome camera, long-lasting batter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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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녕하세요. 침착맨입니다. 그 갤럭시 삼성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침라쇼라는 걸 할 생각인데요. 침투브 라이브쇼 어차피 할 거면은 우리가 좀 상품을 좀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침투브 라이브쇼는 원래 하던 대로 해라. 그래서 지금 보시는 분들 상품 받아가실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돌아가고 있는 거는 아름다운 삼성의 역자 갤럭시 A31입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대요. 가성비 모델, 합리적인 모델 갤럭시 A31. 자, 첫 번째 문제, 침착맨과 관련된 문제겠죠? 자, 침착맨 유튜브의 공식 명칭은 뭘까요? 근데 이거 어떻게 정하나요? 제가 정해서 이 문제는 갤럭시 A31입니다 이렇게 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번 건 가볍게 치킨 기프티콘 맞추시면은 거의 2만원 상당이죠? 알차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자, 당첨자는 KHO350님 침투보 정답입니다. 야, 침착맨 유튜브의 정식 이름은 침투보죠. 사실은 이제 먼튜브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별로 안 좋아해서 침투보라고 처음에 불렀던 게 굳어져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이제는 점점 손을 놓고 있지만 한때 이말년이라는 필명으로 만화 연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말년 시리즈, 이말년 수필, 이말년 서유기, 이말년 시리즈 2018이 있는데요. 다음 보기 중에 연재 순서가 제대로 된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말년 씨는 만화 안 그리시나요? 더 이상 안 그리시나요? 계속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화 쉰 지 1년 반밖에 안 됐어. 그래서 좀 진득하게 기다려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진득하게 한 5년만 기다려. 대충 대답이 나온 것 같은데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말년 수필이 세 번째로 갔습니다. 그래서 2번이겠죠? 기역, 디귿, 니은, 니을입니다. 야, 치킨 쿠폰, 갓킹 쿠폰. 자, 정답자는 머웅님 축하합니다. 야, 갓킹 쿠폰. 자, 두 번은 없어요. 왜냐하면 확률상 두 번 다 당첨되기가 힘들 거예요. 자, 이번에 출시된 갤럭시 A 시리즈의 모델 넘버는 무엇일까요? A 시리즈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번에 갓 출시된 요 제품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을 했죠. 갤럭시 ATT. 이거는 주관식으로 낼 거니까 선정되신 분들이 주관식으로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아까 침투브처럼. 디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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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 이렇게 만들지 말랬지. 갤럭시 A31 바꿀 기회 드릴게요. 안 바꿔요? 단호하게 말해서 되게 심술나네. 알았어요. 정답입니다! 갤럭시 A31 이번에 나왔죠. 요거예요. 축하합니다. 갓킹 쿠폰 가져가세요. 갤럭시 A31은 돈 주고 사세요. 자, 다음 문제. 침투부 인기 컨텐츠 중에 하나였던 침플토론의 주제가 아닌 것은입니다. 1번 딱딱한 복숭아 대 물렁한 복숭아. 두 번째, 주호민으로 살기 대 이말년으로 살기. 3번 평생 여름으로 살기 대 평생 겨울로 살기. 4번 치타 대 인간 싸우면 누가 이기나? 이게 여러분들이 갓킹 쿠폰을 갤럭시 A31이라고 비교를 해가지고 좀 상품이 좀 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2만원이죠 갓킹 쿠폰. 문제 푸는데 얼마 걸려? 1분 2분이죠 문제 푸는데 한 5분이라고 쳐. 1시간에 얼마야? 12배 해야잖아, 그죠? 2만원에 시급 24만원짜리 문제예요. 네? 시급 24만원짜리 문제라고. 갓킹 쿠폰 다시는 무시하지 마라. 나 못 참아. 자, 일단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멈춰주시고, 정답은 4번 치타 대 인간 싸우면 누가 이기나였습니다. 치타 대 인간은 사실 이제 배침 토론이라고 배성재 아나운서님하고 제가 했죠. 배성재 아나운서님이 아 그래도 치타가 맹수인데 인간이 이길 수 있나? 그쪽이었고, 저는 치타 그거 속도만 엄청 빠르지 배 발로 뻥 차면은 이길 수 있다고. 자, 치타가 옵니다. 치타 와요. 와, 리듬을 타 일단. 빵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치타가 나뒹굴어. 중요한 거, 하이에나 새끼들이 먹으려고 온단 말이야. 다 쫓아내. 한 대씩 다 걷어차. 이 치타는 내가 사냥한 거야. 단, 사자가 오면 비켜줘도 됩니다. 그래서 4번인데 4번 정답자 중에서 추첨을 해주세요. 이거 했다고 숨차네. 오수0314님입니다 축하합니다. 시급 24만원짜리 퀴즈 당첨되신 거예요. 당신은 행운아예요. 자, 7번째 문제. 침착맨은 이말년, 이왕건, 요그 등 다양한 별명이 있습니다. 세 가지 이상 되시오. 야, 문제 다 나와 있잖아! 지가 말해! 10개 이상 되세요.
바꿨어. 10개 이상 되세요. 삐리리 불어봐 병나발. 알코올 중독인 것 같죠? 김종수 명심해. 너는 공산당이야. 너 나가. 자, 다음 투표. 개동추님, 침착맨을 나타내는 단어 10가지 내시면 됩니다. 애새끼맨, 이흥건, 침덩이, 똥참맨, 소영이 아빠, 개방장, 배신맨, 이왕골, 짐짱맨, 악플맨. 아니 왜 침착맨은 왜 안 해? 침착맨 뭐 이말년 있잖아. 악질이네 이거 아주 그냥. 야 너 개동춘데 이렇게 하면 내가 줄 거라고 생각했어? 어? 애따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각기 쿠폰 가져가라! 자 축하합니다. 아이 개동춘. 자 다음 문제. 갤럭시 A31은 간단한 방법으로 결제가 가능한데 해당 기능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삼성폰 선호하시는 분들이 항상 말하는 삼성폰의 장점이에요. 띠띠페이. 삼성폰에서 쓰는 띠띠페이. 뭘까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병건페이는 아니에요. 추첨 고! 고라니. 아 삼성페이조. 삼성페이조라고 했어요. 삼성페이조는 아닌데? 네 글자인데? 삼성페이? 그럼 반말이잖아. 저 알아요? 정답입니다! 갓긴 쿠폰!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침착맨이 살았던 지역이 아닌 곳은? 1번 왕십리, 2번 안산, 3번 벨레벤, 4번 니은국. 자 어딜까요? 안산? 안산 그리고 왕십리. 왕날편에 나왔던 왕십리. 필리핀. 마보아이 필리핀. 웰컴 투 필리핀을 의미합니다. 자 정답은 4번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푸다롱님이 살고 계신 곳이죠. 자 4번 고르신 분들 중에 추첨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띠디디 디띠띠. 자 이분 갓기 쿠폰 축하합니다. 이번 건 좀 어려워요. 갤럭시 A31에 달려있는 카메라는 총 몇 개일까요? 입니다. 지금 채팅창에는 4대, 5대, 4대, 5대, 4대, 5대 막 이렇게 있는데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말하는 그 인덕션 카메라라고 막 이런 얘기하면서 네모 안에 총 몇 개가 들어있어요? 보통 이제 4개가 들어있잖아요. 그럼 여기만 있을까요? 카메라가? 내가 화면을 볼 때도 셀카 모드로 찍을 수 있지는 않을까? 앞에 7개, 뒤에 4개, 11개가 달릴 수 있지 않을까? 자, 잘 생각해서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서방 왜 이렇게 열심히 맞춰? 붕해? 오늘 저녁 안 차렸어? 정답자 추첨해주세요. 까피겟 3333님. 자, 몇 개죠? 4라고 쓰셨는데 한 번 더 기회 드릴게요. 4개? 4개 확실해요? 바꿀 생각 없어요? 4개예요? 내 안타까워서 그래. 맞아? 죽을 사자잖아 4개는. 너 말 왜 하냐고. 나 여기까지 했어. 죽고 싶어서. 예인병 안에 5개야! 5개라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 드릴게요. 몇 개야? 5개? 웃어? 공감 능력 없어요? 정답입니다! 카킹 쿠폰 가져가세요. 카피켓 3333님 축하합니다. 5개죠. 앞에 4개가 있고 나를 바라보는 화면에 하나가 또 달려있거든요. 줄 때 받아가. 나 힘들게 하지 마. 더워 나 지금. 병건이 피곤해.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갤럭시 문제예요. 갤럭시 A31의 배터리 용량은 얼마일까요? 이건 어렵지. 왜냐면 내가 족보를 안 나눠줘가지고 힌트를 드리자면 뭔 말 왜 하냐고. 띠끼띠끼띠끼띠끼띠끼. 정답은 아보카도님. 정답은 5천이라고 쓰셨는데 정말 기분 좋아서 5천이라고 쓰실 수도 있잖아요. 그쵸? 정답은 뭐예요? 5천 미리암페어. 와씨 치밀한데? 정답! 하이킹 쿠폰 가져가세요. 축하합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갤럭시 A31 걸고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A31의 접사 기능을 활용해서 사진을 이렇게 찍어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사진에 찍힌 사물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찍힌 사물 무엇일까요? 접사 기능을 활용한. 자 추첨 해주세요. 띠리리리리 띠띠리리. 뭐예요? 피디님 뭡니까? 살짝 보였잖아요. 매니저님이에요? 일로 와봐요. 망칠쌤이에요? 이거 사죄의 의미로 매니저님이 사비 드려서 갤럭시 A31 하나 더 거세요. 농담. 잠깐 착시가 있었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설의 쌀쿠키라고 치셨는데 그냥 하고 싶은 말 하신 거죠? 자, 정답은 전설의 쌀쿠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갤럭시 31 접사 기능으로 찍은 이것은 전설의 쌀쿠키. 맞추신 분 갤럭시 A31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준비한 신나쇼 여기까지 하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많이 사랑해주시고 이번에 출시한 갤럭시 A31 관심있게 지켜봐주세요.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침라쇼였습니다.